위의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보세요. 제목은 내가 사는 곳 아름다운 족자. 네가 사는 곳 아름다운 족자. 자.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곳 자카르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카르타는 자와 올라오 이프 섬? 자와섬. 자와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400만입니다. 족자카르타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이테리 베추 다리안 이집트라는 느낌이에요. 아, 물 몰라이테리 베추 자, 물라의 다리 파주. 파주 다리안 그리고 마카난 그리고 그리고 무닝갈란 헤리티지 배웠잖아. 무닝갈란 헤리티지 뭐예요? 문화 유산 문화 유산. 바까난 음식. 음식 다리안 춤춤 파주 옷옷 그다음에 그래서 음흠 다리 물라의 다리 에서부터 오, 물라의 다리 옷, 바주에서부터 옷에서부터, 춤, 음식, 문화유산, 이제서부터 춤, 음식, 문화유산, 까지 쌈빠이 그쵸 헤리티지. 문화유산까지 상아버라감 아주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죠. 아주 다양합니다. 칼로 에트니스 에티니스. 종족. 종족 옷에서부터 종족 총 음식 문화유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종족 아빠 자와. 네, 자와 그리고 띵호와 데이아 그리고 그리고 자, 문질러스칸 사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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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뚜. 자, 옷 어떤 옷이 있어요? 어떤 족자 아트 포트폴리오 족자에는 족자에는
가띡 족자 떨어끝날 족자에는 가띡 족자가 떨어끝날 유명합니다. 어, 관광객들에게 아주 유명합니다. 족자에는 필요 없이 그냥 바띡 족자가 관광객들에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종족. 종족? 자화종족에서 자화종족에서 띵호와 오랑 끝으로 난 띵호와 중국 개 중국 개 인도네시아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자와 종족에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춤은 어떤 춤이 유명해요? 족제. 족자에 파리 파리 라마냐이투 파리 부도요 딸이 부도요. 그러니까 자와 전통춤. 자와 전통춤. 또한 유명합니다. 자와 전통춤도 정도한 유명합니다. 자와 전통춤 또한 유명합니다. 딸이 자와르죠. 딸이 자와. 그리고 그다음에 음식. 족자에 회사에서 족자는 불라불라으로 유명합니다. 뭐가 유명해요? 굿즈? 구득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굿즈? 밥이야? 박비야, 구득하고 구득과 박비야로 유명합니다. 많은 반약 위사따완 수가 많은 관광 많은 관광 관광객들은 객들이 객들이 까르나티 숫가이 좋아해서 좋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해서 반약 디블리 아리시 많이 기념품으로 올레올레 많이 좋군요. 사 갑니다. 그쵸?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해서 까르나 반약 위사따완 수가 기념품으로 많이 사갑니다. 반약 디블리 스바게이 기념품 뭐예요? 수분이요. 그렇죠, 수베니. 그다음에 문화유산. 문화유산. 족자의 문화유산 또한 상하 이스트메와 뭐예요? 이스트메와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Hello, teringat dalam sejarah? 떨어 잉아 다리 달람 시자라 역사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합니다.
뭐가 있어요? 밴댕 페트고요. 아, 벤땡 브레덴 부룩 부룩 브레덴 부룩 어려워요 좀. 그다음에 벤땡에 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다음에 또 브람바난 힌두교 사원 잔디 힌두 브람바난 그라톤? 그라톤 왕궁 망고. 망고, 이쁜데. 등이 이쁜데? 아주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귀중해. 등 아주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벤땡 브레덴부르크, 브람바나스 힌두교 사원, 왕궁 등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신뿔란 친구라면, 친구라면. 뭐 족자로 많이 놀러 오세요. 아니면 뭐 족제에 꼭 오세요. 뭐 족자에 아, 한번 응? 오기 바랍니다. 어, 그렇죠. 족자는 기아라. 물가도 싸고, 뭔가도 작고 사람들도 아주 나쁘고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아, 족자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오세요. 물가도 싸고 뭐예요? 보통이야 그냥 모락모락 보장고 오랑오랑 땡 상아. 그냥 죽여라마. 그렇죠. 그래서 족자 사람 친절하잖아요. 그죠? 몽고, 이제, 좋아하죠. 그죠? 아주. 족자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자,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제. 자, 써보세요. 자, 선생님, 이거 보고 써보세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네, 써보세요. 아까 여기 그 바로 하나 디스코 여기 응? 디스코 네 여기? 락니 그 락니 귀중한은 무슨 뜻이에요? 귀중한.
유명한 인약된 호텔은? 버르하르가. 아다바냐 와리산 그 부다야 안 버르하르가. 딸이 부도요 칠수 있어요? 딸이 부도요. 딸이 붙어요? 비사 원아리 딸이 부도요. 로미상. 롬비사 뭐 딸이 부도요. 딸이 부도요와 같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딸이 부도요와 같은. 부도요와 같은 자화전동충 또한 유명합니다. 딸이 붙어요? 같은 연동성? 딸의 부도요와 같은 전통 자화전동충 또한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득과 박비아로 유명합니다. 박비아도 맛있는데 먹고 싶어요. 박비아, 박비아 초콜릿, 뭐, 박비아 까짱 히자오. 선생님, 박비아 까짱 히자오 좋아하는데. 박비아 좋아해요? 네, 좋아요. 그래요. 무슨 근데 맛, 저는 초콜릿 맛 가장 좋아요. 초콜릿 맛, 초콜릿 맛 좋아해요. 선생님은 까짱 히자오. 까짱 히자오가 뭐예요? 까짱 히자오. 한국어로. 녹두. 녹 히자오. 두 까짱. 그래서 두가 까짱이잖아요. 그럼 두유 그럼 뭐예요? 우유. 우유. 수수, 사비. 두유? 자, 두가 뭐라 그랬어요? 두. 잠깐만. 까짱. 유, 수수. 땅콩도? 두. 땅콩수 그렇죠. 두유. 알겠죠? 가장 수수. 두유. 그 두유, 띠가 유야. 스제니스 수수, 모유. 자, 두유, 우유, 모유. 모유는 뭘까요? 소소 서핑 수수, 사피, 우유. 두유 그리고 수수? 소소 두유 우유 모유 알겠죠? 두유 좋아해요? 우유를 좋아해요? 오늘도 우유 좋아요. 좋아해요? 선생님은 두유 좋아해요. 두유가 더 맛있어요. 우유보다 두유가 더 맛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띠가 제니스 유야, 띠가 제니스 수수.
디바사 코레아. 두유, 우유, 모유. 알겠죠? 자, 다 했어요, 그럼? 그럼 네, 그럼 갈리마트라키. 여기. 네. 자, 다 했어요. 그럼 한번 이제 쭉 읽어보세요, 한번. 자, 내가 사는 곳 아름다운 족자. 내가 사는 곳 아름다운 족자. 오늘은 제가 사는 곳 조차카르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차카르타는 자화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만 킬로미터이고 인구는 400만입니다. 400만 명입니다. 조차카르타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참, 족자카르타 에는이에요, 에는. 에서는이 아니고, 족자카르타 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조차카르타에는 다양한 옷에서 부처, 종족, 총, 음식, 문화유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라티프 족자가 관광객들에게 유명합니다. 자와 종족에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사리 부처와 같은 자와 전통 또한 유명합니다. 족자는 구독과 박피아로 유명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해서 기념품으로 많이 사갑니다. 족자의 문화유산 또한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합니다. 벤댕 브레드폴, 남한은 힌두교 사원, 왕궁 등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족자는 물가도 사고 사람들도 아주 친절합니다. 족자에 꼭 한번 놀러오세요. 그렇죠. 자, 그룹챗 외야에 선생님이 올려둘게요. 자, 남산 알아요? 알죠. 한강도 알아요? 한강도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읽어만 보세요. 바짝들은 밥이야? 판에 바짝 둘러. 먼저 읽어보세요. 서울에는 산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산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남산이다. 남산에는 서울을 하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서울엔타워도 있고, 서울엔타워도 있고, 산책길도 있어서 서울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시민들께서는 어디에서든 산을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주말 아침이 되면 산 근처의 지하철역을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로 아주 붐빈다. 서울에는 강도 흐른다. 도시의 가운데를 큰 강이 지나는데 이 강의 이름은 한강입니다. 한강을 따라 넓은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서 주말이면 산책을 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등을 볼수 있다. 한강에는 모두 31개? 31개, 31개. 31개? 한강에는 모두 사람
31개의 다리가 있는데 특히 양형이 아름답다. 그다음에 한강 유람선을 타면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가끔 물고놀이도 구경할 수 있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영어도 있으면 그 영어도 있으니까. 일단 그럼 한번 아르데카나 한번 해보세요. 서울에는 산이 많이 있다. 서울에는 산이 많이 있다. 서울 뭐냐에 뭐냐 스칼리 뭐 군웅. 대표적인 산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남산이다. 군웅남산. 응? 군웅남산? 대표적인 산이 이름이 군웅양, 뭐니? 군웅양 뭐를 보여준다시피 아달라, 남산, 양, 남산 엔터로다 디 동아소이 그렇죠. 아들 사사투 아들 사사투 사투 군웅양 아들 이제 산라산도 필요 없어. 원어보다 representative mountains 필요 없고 그냥 대표적인 산이 남산이다. 남산 양 떠를락 디띵아 서울 아달라 군웅양 뭐왔길리 대표적인 뭐왔길리 그 말이 뭐왔길리 알겠죠? 아들 군웅양 뭐하길래 남산에는 소를 한우는 내려다볼 수 있는 서울 엔터도 있고 자, 여기까지. 남산에는 비남산 남산에는 비남산 아다 아들 주가 서울 아들 두개 서울 엔터 양양 이산물이핫 서울 왕성 대리아다 그래서 내려다 볼수 있는 여기서 내려다보다는 이제 산이 높잖아요, 그죠? 이렇게 산이 높은데 엔타워는 더 높아요. 엔타워 여기 엔타워 타워가 이렇게 높잖아요, 그죠? 이렇게 높게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머만당 그 봐와 만당도 봐봐 그렇죠 봐와 우리 한눈에 보여 한눈에 사라랑송 쌀알 앙숭 한눈이면 등한 사또 맞단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쌀알 앙숭 그 앙숭 머만당 서울 무슨 만당 그 서울 그렇죠 그 다음에 산책길도 있어서 가르나이트 뭐 젤라냐 온도 만나기 잘란잘란 가르나이트 여기 산책길 이게 산책길이야 산책길 가르나 두가 아들 젤라냐 온도 만나기 tempat ini menjadi tempat yang selalu dicari oleh warga Seoul.서울, 그렇죠. 여기서 자주 찾는 곳이다. 그러면 찾는 곳 그러면 문자리 해도 되지만 뜸바냥 뒷자리 뜸바냥 뒷군중이. 님께서는 어디에서든 산을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아름나 뒷골이야. 뒷골이야 어디에서든 dimana-mana kita bisa melihat gunung secara mudah.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orang yang enjoy suka mendaki juga banyak. 그렇죠. 그래서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아주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은 아다크 그 이스트메와한 아다크 쿠수산 서울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큰 강이 있어요. 디띵아 서울. 그래서 이 한강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에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강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서울이 아주 좀 특별하고, 그 다음에 산이 많아요, 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강, 여기 서울 근처에는, 여기 서울 한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남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말고 지하철 타고 한양 나익 서브웨이, 여기에 도봉산, 뭐 북한산, 방송도 공무원이니까.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뭐 관악산 해가지고 아주 높은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 등산하러 쉽게 갈수 있어요. 그 지하철 타고 지하철역에 내려서 쫙 걸어 올라가면 돼요. 이게 서울의 아주 그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도 많지가 않아요. 띠다 보기도 파냐 꼬따꼬따 양 스파르티 서울. 그쵸. 족자에도 물론 머라삐 화산이 있긴 하지만, 머라삐 화산 말고는 뭐 군웅기둘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도 얼마든지 갈수 있어요. 이렇게. 높은 산에. 산도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봉산. 그 도봉산 보면 이렇게 도봉산도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쫙 도봉산. 이렇게 서울에 있어요, 다. 이런 도봉산. 이렇게 멋있는 산들이 서울에 있죠. 멋있죠. 그다음에 뭐 수락산도 서울에 있고 이렇게 멋있는 산 수락산. 이렇게. 멋있죠. 이제 여기 서울이 쫙 이렇게 보여요. 그다음에 관악산.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산, 관악산. 이런 관악산도 보면 이렇게 다 서울에 다 있어요. 이런 산들이. 그래서 아주 멋있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한번 가보세요. 네. 그래서 주말 아침이 되면 주말 아침이 되면 산 근처에 지하철역은 등산복을 입은 사람 주로 아주 봅니다. 주말 아침이 되면 비가 위엔 바퀴 산 근처의 지하철역은 다시온 그래당 뒤에서 기다려 분홍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로 dipadatkan oleh orang yang memakai baju untuk mendaki gunung.그렇죠. 아주 붐빈다. 붐비다. 버르 본동본동. 라마이. 상하라마이. 등한. 오랑오랑 양. 머마까이 바주. 그쵸. 그래서 붐비다 잘 알아두세요. 라마이. 서울에는 경도 흐른다. 이 서울 주가 아따 리크 송아 양하우. 도시의 가운데를 큰 강이 지나는데, 이 강의 이름은 한강이다. 송아 양 레와티 보다 잘. 가운데 등하 꽃다. 동아 양말 와도 되나 싶었어. 야, 그러면 한강. 동아 그렇죠. 일단. 그래서 한강. 여기서 강은 숭아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이 뭐냐면 한은 버살. 부산. 한강을 달아넓은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서 주말이면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를 사는 사람 등을 볼수 있다. 다만 지금 어떤 공원? 다만 이 다만은 왜 빼주지 기타를 한강? 기타 비엔? 기타 비자물이 헷 오랑양 오랑양 산책 오랑양 잘란잘란. 달란달란이 전 전주가 오랑양 벌써 빼드 풍경에는 모두 31대 다리가 있는데 특히 야경이 아름답다. 이 한경, 이 어디 한경? 아트 티카부 사부 진바탕. 진바탕. yang membuat pemandangan malam makin bagus. Indah, Kecepatan. pemandangan malamnya indah,특히 khususnya. 다음. 한강의 유람선을 타면 kalau di malam hari naik bus kapal Maka papa tiar. Kalau di malam hari naik kapal pesiar, sore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가끔 붉은 하루도 볼수 있다. 그러니까 �isa melihat indahnya pemandangan malam Seoul dan kadang juga ada kembang api. 그렇죠. 불꽃놀이도 구경할 수 있다. 아주 잘했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둘레길 또는 올레길이라고 있어요. 둘레길, 올레길. 둘레를 뭐냐, 이 삥길이에요, 삥길. 이게 둘레예요, 둘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한가, 서울에는 산이 많잖아요, 한국에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등산길. 등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등산하는 거예요. 길 이름이 둘레길이에요, 둘레길. 그렇죠? 그러니까 잘란잘란 양 비사, 버르클리링, 버르클리링 군웅. 알겠죠? 원래 뷰도 괜찮냐고? 올레길도 비슷한 말이에요. 둘레길, 올레길. 그러니까 올레길은 원래는 이게 그 제주도. 제주도에서는 올레길. 그 다음에 그냥 둘레길이라고도 해요. 알겠죠? 마틸다도 등산 좋아해요? 그런 적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이런 둘레길도 한번 꼭 걸어보세요. 아주 예쁘고 좋아요.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져요. 그렇죠? 서울 둘레길 이런 데 보면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져요. 봄, 뭐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풍경이 다 달라지겠죠? 이렇게. 다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알겠죠? 아차산, 뭐 고이산, 임차산, 용마산, 망우산, 뭐 화엄산, 수락산, 도봉산 이렇게 해서 북한산 뭐 아주 산이 많아요. 이렇게 산을 쭉 산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쭉 걸어서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선생님도 가보고 싶어요. 오. 어이구야, 이거 다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디다피사 달람 사또아리.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루. 이렇게 하루. 이렇게 사또아리. 이렇게 사또아리. 이렇게 사또아리. 이렇게 사또아리. 비사. 그쵸? 이게 둘레길이에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1과 끝.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 없어요. 자, 1과 어땠어요? 공부하고 나니까 좀 어려웠어요? 아니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땠어요? 새로운 어휘가 많고, 아까 susah menerjemahkan kalimatnya dalam struktur yang tepat.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재미있었어? 유익했어요? 바로 만팟. 유익해, 바로 만팟. 유익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요. 아주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글도 이제 번역할 수 있고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해봅시다. 2과. 자, 뭐예요? 읽어보세요. 매력적인 정도. 무슨 뜻이에요? 매력적인데도 어떻게 벗어나? 벗어나. 볼수록 수록 스막김 보다. 보다 그다 경향 스마킹 들려간 거잖아. 그렇죠. 보면 볼수록 스막김 을리핫. 스마킹 들려 스마킹 경주. 벗어나, 꽃다스마켓 벗어나, 경주. 그쵸? 그 경주는 인도네시아의 족자하고 같은 비슷한 도시예요. 오. 그 경주는 꽃다, 부다야. 경주는 꽃다, 부다예요. 족자도 꽃다, 부다야.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쵸? 문화의 도시. 그 한국의 문화의 도시. 그러니까 꽃다, 트라디셔널, 전통의 도시. 경주. 교토와 비슷해요. 일본의 교토, 교토. 교토. 그쵸? 교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경주, 인도네시아는 족자, 일본에는 교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경주. 이렇게 경주에 가면 이런 이제, 이런 그 탑. 이런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적지가 많아요. 족자처럼 경주에 가면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자, 단어 한번 해보세요. 어휘. 다음 번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발전되다. 이 뜻이 보존되다. 보존되다. 여기 있을 수 있고. 보존되다 뭐예요? 보존하다 뭐예요? 보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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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 레스타리깐. 보존하다. 멀 레스타리깐.
여기 보존되다 들여쓰다리깐. 그렇죠, 딜레스타리칸. 뭐 심판 해도 돼요. 심판, 문인반, 심판도 뭐 보존하다 뭐쓸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뭘 레스타리칸 빨리 저쪽. 남아있다. 도리맨. 있다. 멀리가 남아있다. 절. 멀리가 절대다. To be welcome. To see man and pray. 언제 거주 아삭? 아셉 예. 아삭. 부다야. 아삭 부대야. 오, 유, 뭐, 릴릭? 유물. 릴릭, 갱스티, 아쿠. 유물 그러면 뻔인갈란 뭐 와리산 이렇게 하면 돼요. 와시앗도 있구나. 와시앗도 있다. 와시앗 유물 유산. 와시앗도 돼요. 뻔인갈란 와리산. 동상, 배틀, 동상 바쁘, 밭두 그쵸? 동상, 밭둥. 예. 벽과 무랄, 왕무, 와, 아호다. 아, 그때 전통가옥 로마 카디노 하드 공골 벨레스 이타나 인상적이다 임프레스 소소하다 소비기상 리프레임 스드라나. 그러면 그리고 새 사람들다. 그리고 온도 되게 빠르니. 세련되다? 세련되다 그러면 인다 하면 돼, 인다. 인다 하면 돼요. 납치가 to be nice. 화려하다. 한지 해와. 그렇죠. 멋있다. 화려하다. 그 세련되다 그러면 인다. 엘레간.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안군. 몰래. 보통 이제 엘레간이 제일 많이 쓰죠. 엘레간. 세련되다. 알겠죠? 엘레간. 세련되다. 그 수수하다. 수수하다. 시대가 하나. 그럼 화려하다, 수수하다. 반대말이죠. 안토님. 화려하다, 이스티메와. 그쵸? 수수하다. 그 다음에, 왕관, 왕, 벽화, 동상, 밧둥, 탑, 파고다, 머나라.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문화재 있고, 남아있다 있고, 관리가 잘 되다. 디심판 등한바이, 관리가 잘 되다. 자, 그래요. 그 전통 가옥, 여기서 가옥은, 루마예요, 루마. 그렇죠, 루마, 트라디셔널. 자, 그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 일단 외우세요. 여기 단어 다 외우세요. 알겠죠?